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의 일반학에서 챕터 1입니다. 자, 책의 페이지로는 챕터 1의 3페이지고요. 조경의 개념 및 대상이 나옵니다. 자, 조경의 개념 및 대상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조경의 개념이 무엇인지, 조경의 대상, 그 다음 조경의 자격과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의 개념을 알려면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아셔야 돼요. 조경의 개념은요, 기원을 하기 전에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변천해 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마다 틀리느냐? 예, 옛날에는 정원이란 개념이 있다가 그게 점점점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갖게 되면서 공원이란 개념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게 더 광범위한 조경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마다 틀리느냐? 예,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도 틀립니다. 똑같이 조경,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부르지만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원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원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조경,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다 조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그런 영어로 써가지고 조경이란 개념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경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조경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예, 여기 나왔죠. 인류가 정주 어디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해서부터 조경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의 발달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경의 발달은요, 예전에는 조경이란 개념이 앞서기 전에는 정원이란 개념을 썼었어요. 예, 그럼 정원의 개념이 뭡니까? 예, 원래 정원은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에 오디가 있죠. 예, 뭔가 테두리 안에 흙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수확물을 처리하는 작업 공간 뭐 이런 식으로도 의미가 불러졌어요. 그러면 조경이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 정원 뭐 이런 개념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예, 왕이나 귀족들이 갖고 있었다. 일반인이 커다랗게 무슨 수확물을 걷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생산을 해내고 뭐 이러는 것들은 이제 드물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발전을 한다. 언제부터 발전을 하느냐? 산업혁명. 예.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영국에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 뭐 석탄 뭐 공장 생겨나고 막 사람들이 막 공장에서 막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열차 다니면서 막 물류가 막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계속 생산해내고 하면서 공예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쾌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 나는 안 되겠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왕이나 귀족들처럼 어디에서 쉬고 싶고 그다음에 여가 생활을 지내고 싶다.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조경의 개념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택정원, 예, 왕이나 귀족들이 갖고 있던 자기네 집에 갖고 있던 정원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또 그거를 떠나는 데서 아예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다 같이 흡수를 좁은 의미의 정원을 포함해서 예, 아파트 단지, 학교, 광장, 공원, 공장 뭐 옥외 시설의 이제 토목이나 건축 이런 도시계획 시설하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조경의 범위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경 기술자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 그럼 어떠느냐? 자, 현대에는 보십시오. 도시공원, 녹지. 도시공원이나 녹지는 일종의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예, 그래서 공공, 예, 공공.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쾌적한 환경의 질을 누리고 싶다. 이런 개념에서 조경의 중심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조경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의 개념은요, 경관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다라고 합니다. 랜드스케이프는요, 사전에 보면 풍경, 경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뭐 나무만 갖다 이렇게 심으면 되느냐, 아니다. 자연과 인공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경관을 만든다. 그래서 경관 건축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경 설계 기준이 생겼어요. 예. 그 생긴 이후에 조경이란 말은 경관을 조성하는 예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조경은 뭐라고 했죠? 종합 예술 과학이다. 예.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조각가나 화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과는 다르게 인간이 이용한다. 기능적이어야 돼요. 기능. 이용을 하면서 토지, 어디를 이용하느냐? 토지를 이용한다. 기능적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한다. 보존. 우리는 자자손손 후대에게 우리에게 후손에게 빌려온 땅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후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면서 생태적인 예술성을 띈 종합예술과학이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음. 그러면 이 조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예,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뭘로 자주 나오느냐?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으로 많이 나와요. 조경가. 예.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입니다. 아키텍. 예. 그럼 아키텍처는 조경이죠. 조경가라는 전문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예, 1858년에 이제 미국의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건축가 보우라는 사람하고 이제 맨하탄 한가운데 넓은 면적의 공원을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하고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랜드스케이프 가드너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원사라는 말을 썼는데 아 이거는 조경이 정원하고는 다르다. 뭔가 건축적이고 인공적인 자연과 더불어진 아주 과학적인 그런 분야를 다루는 분야다라는 걸 해갖고 그때부터 조경가라는 말을 썼습니다.